tell you. Yeah,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그 생각으로 특허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. 그 먼저 그 우리 허 이사장님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어디 뭐 그 IP 그 쇼턴 크레딧 뱅크 같은 거에다가 뭐 맡겼다가 나중에 자꾸 이제 이러는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뭐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공공 그 뱅크나 이런 걸 셋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 셀 제너라이스 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IP 유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그 간화가 우리나라는 아직 뭐 IP 유동화가 제대로 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저희가 또 정부에서 이런 거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지나치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그 대학 공무원 쪽의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봐서도 기업의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 뭐 사실 그 우리나라 기업들 공급하는 쪽보다는 뭐 수요 기술을 수요하는 측의 그 포션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그 기술중개상담관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거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6명이 활동하면서도 그 기술 거래 건수가 231건입니다. 이건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만이거든요. 그 액수로만 따진다면 한 다 중소기업인데 199억 정도가 되고요. 한 가지 예로 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우리 저 황정환 이사장님 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정확히 그 이력 관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그 특허 무효율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허청에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그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등록된 특허들은 그 부여되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요. 이건 뭐 저희가 그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진통으로 겪는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이거는 뭐 저희가 그 IPR&D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제대로 된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파지티브 심사를 해서 그 적절히 그 출원인들이 제출한 그 명세서를 첨부하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그 이렇게 그 수정을 하면 좀 더 나은 특허가 될 것이다. 미국의 지금 어메드먼트 제도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. 점점 나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사회적 뭐 기업의 그 니즈를 받아서 그 대학 공무원이 개발하는 좋은 아이디어시고요.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부 전체적으로 뭐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정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특허청에서도 사실 기술 니즈 매칭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대학 공무원에서의 기술을 공급하는 측과 기술을 뭐 수요하는 측을 서로 이렇게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미팅을 가지고서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또 아까 고 박사님도 또 그 민간 주도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IT 규모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인벌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정부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IP 금융 시장이 아직 걸음마당에도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. 정부에서 평가 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. 그런데 뭐 아까 그 특허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쌉니다만은 제대로 된 IP 담보대출, 산업은행에서 하는 담보대출 같은 거나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2천여만 원 듭니다. 그런데 2천만 원을 중소기업에서 2천만 원 가치평가 받고 특허 가치평가 받고 대출 받으면 이미 2천만 원을 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나중에 민간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뭐
마찬가지로 그 정책의 상당 부분이 그 민간에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뭐 이 부분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기로 하고,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그 IP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안 오신 거는 제가 답변을 내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